이번에는 강아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강아지. 자, 강아지는 좀 커서 옆으로 눕는다고 했죠. 옆으로 누워있으라 하고, 이 강아지는 좀 큰 강아지네요. 강아지는 큰 강아지든 작은 강아지든 다 꼬매줘야 돼요. 고양이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서 꼬매줘야 되는데, 강아지가 좀 크죠? 그러면은 저는 3이 더 작은 거고 2가 더 큰 거라 했으니까 20에 이제 앱솔버브 아내를 꼬맬 거니까 이걸 쓰겠습니다. 자, 강아지는 커요. 커서 고양이 것보다 훨씬 크죠. 그래서 안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밑에서 이걸 찢으면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. 최대한 위로 올려줘서 잡아요. 잡고 아까 칼로 찢어줍니다. 자, 이거 찢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이 얘를 또 싸고 있는 마귀 하나가 더 있어요. 그래서 얘를 클로스 카스트레이션이란 게 있고 오픈 카스트레이션이 있는데, 얘를 당연히 닫고 꼬매고 자르는 게 클로스 카스트레이션, 이 안에 있는 얘까지 찢고 이제 꼬매는 게 오픈 카스트레이션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경우는 클로스를 못합니다. 얘 오픈으로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막도 한 번 더 째주고요. 얘를 빼줍니다. 빼주면 여기가 이렇게 또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. Tail of Epididymis, 그 Ligament of Tail of Epididymis라고 여기가 또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, 얘는 뭐 이렇게 잡고 뜯든 그냥 손으로 뜯든 그냥 이렇게 힘으로 뜯어주면 됩니다. 뜯어졌죠? 뭐 오픈 카스트레이션을 할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. 얘를 안에서 뺐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최대한 빼주고, 이 길이가 길수록 일하기가 쉬우니까 빼주고. 자, 이것도 그 아까 다 컬브 되어 있는 거 있다 했죠? 다 그걸로 써야 돼요. 얘로 한번 잘라주고, 다음 거 하나로도 찝어줍니다. 두 개를 찝었어요.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인솔 클링, 그리고 트랜스픽싱 이런 걸 하고 이제 클램, 그리고 이 사이를 자를 거예요. 그러니까 몸 안에 남는 거는 적어도 두 번은 꼬매져 있어야 그 이 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을 할 건데, 인솔 클링은 그냥 한번 돌려가지고 꼬매는 거. 근데 그게 정확하게 꽉 단단히 안 묶여 있으면 얘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인셀 컬링을 한번 하고, 트랜스픽싱이라는 거는 한번 이 안을 뚫어가지고 꼬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고, 강아지는 아까 고양이랑 다르게, 아까 고양이는 그 빨간색이 그 피라고 했고 하얀색이 그 스펄미 다니는 거라 했잖아요. 강아지는 이 빨간색이 크레마스틸 머슬이라는 그 근육입니다. 얘를 움직일 수 있는. 그래서 근육이고, 이 안에 요거 안에 다 그 아까 말했던 혈관이랑 그 베스테퍼런스, 그게 둘 다 지나갑니다. 아무튼 이렇게 꼬매주고, 원래 항상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 몸 안에 있는 수술을 할 때 피가 오는 쪽이 인셀클링, 그리고 피가 이제 먹는 쪽이 자를 쪽에 이제 트랜스픽싱, 클램, 그리고 그 사이를 자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클램 했죠? 이제 얘로 인셀 클링을 해봅시다. 얘도 원래 그 제가 까면 안 돼요. 수술할 때는 간호사 보고 이거 까줄래? 하면 간호사가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. 그럼 저는 얘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그 껍데기 말고. 얘는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바늘이 나와요. 바늘 원래 손으로 만지지 말라 하는데, 어차피 손도 깨끗하고 이것도 깨끗하고 찔리지만 않게 만지면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, 이것도 원래 니드 드라이버라고 딱 이 바늘을 잡는 애가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다 없어가지고 그냥 다 이 겸자 하나로만 하네요. 얘를 잡을 때는 위쪽 바늘에서 실이 연결되는, 이게 바늘이 이렇게 있고 실이 그 밑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. 실이랑 바늘 연결되는 이 위쪽을 잡고, 자, 인셀 클링 먼저 할 겁니다.
인셀클링은 이 밑으로 실을 넣어요. 맞죠? 한 바퀴 돌려서 또 넣어요. 그러면 실 끝이 위를 향하고 있고 여기에 루피 하나 생겼죠? 이렇게 동그란. 그러면 이거 그냥 바늘은 없다고 무시해도 됩니다. 이 루프로 얘를 미들 드라이버를 넣고 안에 넣고 자, 한 바퀴만 돌릴게요. 한 바퀴 돌렸죠? 얘를 잡아. 얘를 잡아서 뺍니다. 꽉 타이트하게 꿰매고 그 다음에도 한 바퀴씩 꿰매고 돌리고 잡고 꿰매고 돌리고 잡고 자 했으면 잘라줄게요. 자 그럼 이게 인셀클링이 끝났어요. 이제 트랜스픽싱을 해볼 건데 트랜스픽싱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쪽 그 하나를 위치가 이탈하지 않게 꽉 잡아주는 거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뒤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 중간에 통과를 해야 돼요. 자, 넣었죠? 넣고 뺍니다. 빼고 아까는 한 번씩만 돌렸잖아요. 이번엔 그건 스퀘어 넛이라 해서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는 걸 스퀘어 넛이라 하는데 이 끝쪽 좀 남겨두고 이번에 서전스 넛으로 할 거예요. 서전스 넛은 두 번 돌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두 번 돌렸죠? 짧은 부분 잡아와 그러고 빼고 그러고 한 번 빼고 자 이렇게 하면 썰전 넛이 한 번만 완성이 됐고 요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한 번 했으니까 얘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하고 얘를 앞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아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꼬맬 겁니다. 이때도 썰전 넛을 할 거예요. 처음 두 번 돌렸죠? 짧은 거 잡고 꼬매고 꽉 그 다음은 한 번 꼬매고 그 다음은 한 번 한 번 돌리고 짧은 거 잡고 꽉 그 다음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자 봐봅시다. 인셀 클레임, 트랜스픽싱, 클램 클레임 있죠?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얘만 빠져나가고 묶여있는 두 개는 몸 안에 남는 거겠죠? 그렇게 두 개는 그래도 세이프하게 있어야 몸 안에서 피가 안 새니까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 이렇게 잘랐죠? 얘가 빠져나갔어요. 아까 그 카스피레이션 그 중성화의 가장 큰 목표가 뭐랬죠? 알을 꺼내는 겁니다. 자, 피가 안 나나 나나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피가 안 나나 나나 잘 확인하고 피가 안 난다 잘 묶였다 둘 다 하면 이제 얘를 렛고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안에다 넣으면 됩니다. 그럼 한쪽 끝났죠? 다른 하나 있겠죠? 아까 고양이는 이게 안 움직이지만 강아지는 움직인다 했어요. 그래서 얘는 그냥 다른 것도 위쪽으로 쭉 올리면 이렇게 나와요. 다른 쪽에 아까 한 번 잘랐던 걸로 강아지는 나중에 얘를 잘라줘야 돼. 아, 이 스킨을 꼬매줘야 돼서 최대한 많이 안 자르는 게 낫죠. 자, 이렇게 꺼냈어요. 이번에는 클로스 카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 튜닉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겹을 안 찍고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. 안 찍고 아까처럼 인셀 클린 트랜스픽싱 클린 클린 컬 컷 하면은 그게 클로스입니다. 모든 테크닉은 똑같아요. 자, 얘 약간 가져오고 클램프 클램프 자,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죠? 인셀 클린 밑에서 넣고 실 넣고 한 바퀴 돌려서 빼놓고 자 실이 위에 있죠? 여기 있죠 실? 그리고 여기 묶이는 대로 얘를 넣어 한 번만 돌렸어요 이번에는 꽉 한 번 돌리고 잡고 꽉
무릎이가 꽉 할 때 이게 네모가 딱 되면서 닫히게 양쪽 텐션을 똑같이 줘야 돼요. 네, 이렇게 했으면 인제 클린 벌써 끝. 빠르고 이제 트랜스팩싱 해볼게요. 아까 얘네를 잡을 때는 항상 네 번째 손가락, 지금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엄지에 하나 끼고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모든 가위나 겸자나 뭐 해머스텔 이런 거 다 이렇게 잡아요. 자, 그리고 트랜스팩싱 해봅시다. 트랜스팩싱, 이 바늘이랑 실 연결되는 쪽 위쪽 바늘 잡아주고 밑에서 아래로 라이트 돌려주고 빼고 바늘 빼요. 바늘을 얘로 잡아서 뺄 때 이 앞부분을 잡으면 안 돼요. 그럼 바늘이 뭉툭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. 잡아서 뺐어요. 얘 한 3-4cm 남겨주고 아까 여기는 뭘 한다 했죠? 서전스 넛 두 번 돌릴 겁니다. 두 번 돌리고 잡고 꽉 한 번 돌리고 잡고 꽉 그러고 얘를 앞으로 다시 이렇게 가져와줘서 여기서도 두 번씩 할 거예요. 두 번 돌리고 잡고 꽉. 그럼 얘는 이 자리를 못 벗어나겠죠? 한 번 돌리고 잡고 꽉. 항상 첫 번째 것만 두 번. 그 다음은 계속 가. 보시면 손이 계속 교차가 되거든요. 한 번씩 갈 때 봐요. 이거 하면 짧은 게 약간 두 개 있었죠? 지금 아래로 내려왔죠? 또 하면 또 위로 가죠. 이렇게 교차로 해야 얘가 단단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잘라줄게요. 그러면 자 가봅시다. 또 인셋 클램, 트랜스팩싱, 클램 클램 됐죠? 이 중간 자를게요. 자르면 얘는 이 안에 아까는 벗겨져 있었는데 얘는 안에 쌓인 채로 이렇게 나온 그 오픈 카스트레이션, 클로즈 카스트레이션 완성입니다. 얘도 똑같이 잘랐으면 여기가 피가 안 새나 잘 확인을 해주고 빼고 피 안 새지 확인하고 안에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고양이랑 다르게 피부를 꼬매야 된다 했잖아요. 피부 꼬매는 것만 빨리 보여드릴게요. 어떤 앱솔버블. 그래서 이건 나중에 빼줘야 되니까 넌 앱솔버블 꺼내서 빼고 자 꺼내서 있네요. 그죠? 얘를 안 찔리게 잘 잡아주고 너무 기니까 아까 어깨서부터 힙까지만 깨끗한 존이라 했죠? 그거를 넘어가면 더러워져서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빼면은 안 돼요. 그래서 돌돌 말아서 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주고 스킨은 항상 오른손잡이는 옆에 이렇게 뒀다 했을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꼬매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. 이게 풍선이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스킨 이쪽을 잡고 스킨 잡을 때는 얘를 너무 끝에 말고 한 위에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잡아야 이거를 많이 손에 안 구부려도 돼서 편합니다. 자, 위에 잡고 넣어요. 넣었죠? 밑에 잡고 또 넣습니다. 넣었죠? 빼고 빼고 얘도 한 요정도 넣고 여기선 썰전넛, 스퀘어넛 둘 다 할 수 있는데 그 피부는 그냥 스퀘어넛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돌리고 더 빼도 되겠다. 자, 한 번 돌리고 잡고 빼고 자, 이렇게 한 번 돌리고 잡고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한 스킨을 한 세네 번만 돌려주면 됩니다. 빼고 빼고 자, 이렇게 했죠? 얘도 안 내려놓고 잡고 있고 얘 잡고 조금만 남기고 자르고 한 요정도? 한 요정도? 또 너무 많이 남기면은 그 불편할 수가 있고 너무 적게 남기면은 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고 아까랑 똑같이 3분의 1 지점 잡고 클램프하고 얘네 두 개는 90도가 돼야 됩니다. 이렇게 다음 거 해볼게요. 홀셉으로 이걸 이렇게 잡고 놓고 잡고 놓고 하는 이유가 딱 스킨만 꺼내고 있는 게 맞는지 보려고 자꾸 넣는 거예요. 밑에 이제 서킷 팬이었다는 것도 따로
따로 꾸며야 되는데 그 따로 꾸민 부분이 스킨이랑 같이 올라오면 그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딱 내가 꾸미고 있는 게 꾸며야 되는 게 맞는지 보려. 자,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수술 부위에 이제 피부를 꾸밀 때는 이게 나중에 막 부을 수가 있잖아요. 당연히 찢어놓고 별 난리를 다 쳐놨으니까. 그래서 이제 부으면은 그 이게 너무 타이트할 수가 있어서 스킨은 조금 널널하게 해줘요.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안 녹는 실로 이렇게 해줬고 안에는 다 녹는 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마치 깨우고 그 조금 진통제 주고 그러고 이제 깨우시면 주인님께 돌려드린답니다. 이렇게 이제 다 빠진 중성화가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